신어볼까요? 요? 어 이쁘다. 요 색도 이쁘네. 때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나온 거라. 아니 요거는 전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을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스타일링 포인트 아이템들을 가지고 왔는데, 다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더위가 스물스물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들 가을 아이템들에 대해서 고민하실 텐데, 제가 그래서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로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상의 키포인트 1번, 트렌드를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기본템에 트렌드 한 방울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가성비, 가격대를 진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고 취향 맞는 아이템들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콘텐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롱. 슈펜의 독일군 스니커즈입니다. 5만원대고요. 소재는 리얼레더 스웨이드로 나옵니다. 사이즈는 250부터 290까지 나오고 280 사이즈로 착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신발입니다. 이게 남자 패션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칭룸 룩 좋아하고 폴리테로 룩 좋아하는데 어떤 신발 신어야 되냐, 요런데 신기 좋은 가성비 신발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요거는 제가 전에 한번 유료 광고로 소개를 해드렸던 신발인데, 요번에 리뉴얼 돼서 나왔거든? 근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독일건의 조금 진한 느낌을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재가 내추럴한 스웨이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가격이 5만원대 신발인데 리얼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놀라운 가성비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밑창이 블랙으로 들어가면서 독일군 기본 생고무창의 좀 캐주얼한 느낌? 요게 되게 많이 정돈이 되면서 되게 예뻐지는 것 같아. 착화감 또 신었을 때 오슬라이트 창이 들어가 있어서 단화류 신발들 중에선 폭신폭신하고 신을 때 편하다는 거, 가죽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나와서 데일리하게 신게 되게 좋다는 거. 블랙이랑 카키 컬러 두 가지 컬러 나왔는데 살짝 이렇게 스티치 포인트가 딱 들어가 있거든? 힙한 포인트를 잘 찝어주는 스티치 포인트라는 거? 제가 말하는 요즘 트렌디한 빈티지한 룩? 이런 쪽에 되게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기본 와이드 팬츠랑 빈티지한 스웨트셔츠랑 같이 입었는데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한번 신어볼까요? 뿅! 오 이쁘다! 요 색도 이쁘네. 이게 막 엄청 튀는 컬러의 그린 컬러가 아니라 캐주얼하게 입어도 딱 포인트 되는 느낌이라서 컬러 코디 도전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되게 꽉끈했는데 발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요게 입소문 많이 타가지고 이미 좀 몇 사이즈는 품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입고도 같이 되고 이번 영상 올라가는 거 맞춰서 할인도 이렇게 또 같이 가지고 왔으니까 할인까지 같이 받아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행가서 신기도 좋고, 얘는 그냥 신발 디자인 자체가 솔직히 너무 잘 나와서 리얼 가죽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5만원대라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대로 나온 거라 가성비 있게 신기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모먼트의 피그먼트 컷 후드 워시드 블랙입니다. 판매가는 6만원대고 소재는 코튼백에 사이즈는 S부터 2X라지까지 나오는데 X라지 사이즈입니다. 아니 요거는 전 보자마자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피그먼트 다잉이 들어가 있는데 컬러톤이 너무 세련되게 빠졌어. 그래서 요거는 진짜 찐 데일리로 엄청 잘 입을 것 같은 원단감이고, 요 정도 원단 중량감이랑 이렇게 나오는 건 보통 준지에서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국내 브랜드나 이런 데서는 거의 안 나오는 중량감의 이런 컬러감이고, 묵직하고 헤비한 느낌의 코튼 후드티 찾던 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드리고. 아니 요게 진짜 저 너무 좋은 게 핏이 되게 세련되게 빠졌어. 여러분들도 이런 워싱 후드티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소매 핏이나 이런 데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발렌시아가 후드가 좀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에드로처럼 크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딱 세련되게 떨어져서 되게 좋더라고요. 얘는 딱 그냥 진짜 기본 후드 디자인인데 하나하나 세심하게 되게 신경을 많이 쓴 아이템이라 남들과는 완전 다른 기본 검정 후드티를 찾고 있던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피그먼트 워싱 다잉을 이렇게 돌리면 세련된 블랙으로 되게 잘 안 나오거든? 얘 같은 경우는 근데 보시면 엄청 컬러톤이 깔끔하게 되게 잘 빠졌어, 빈티지하게. 그래서 그냥 얘는 바지 단품이랑 매치하기에도 너무 좋은 아이템이고, 요 아이템 말고도 컬러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로 골라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단품으로 그냥 입기에 좋은 후드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안 해질 원단이야. 애초에 엄청 두껍고 탄탄해서 하나 사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후드티다 보니까 이런 기본 후드티 필요하신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후드각이 되게 예쁘게 잡혀요. 원단이 두툼하니까 후드각이 되게 예쁘게 잡힌다는 거.
떨어지는 핏감이나 이렇게 구겨지는 데에서도 높은 중량감에서 오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얇은 후드티도 매력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중량감 높은 후드티 하나 딱 입어서 코디 완성하는 것도 이번 가을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진한 블랙인데 오묘하게 워싱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요 느낌을 좋아하시면 롱슬리브랑 다른 맨투맨까지 같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들 요 컬러감 마음에 드시면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신사 텐더의 데니머크 자켓이고요. 정가는 80,000원대고 소재는 코튼백, 사이즈는 M부터 2XL까지 나오는데 라지 사이즈 사용했습니다. 짠! 이것도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많이 질문 받는 건데, 형 나 워크 자켓 사도 돼? 이거를 진짜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너 그러면 지금 워크 자켓 아윤이면은 뭐 살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긴 해요. 몇 시즌 나왔던 아이템인데 지금 이렇게 유난히 좀 주목을 받았던 거지 지금 구매한다고 별로거나 그러진 않아. 코튼 미니멀 자켓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잘 나왔다. 포켓에 지퍼 들어가는 것들이라던가 주머니나 워크 자켓에서 많이 쓰이는 소매가 딱 쓰여 있어가지고 트렌디한 느낌을 잘 즐길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센터는 또 이렇게 2A 지퍼로 돼 있어서 2A 연출이 또 가능하다. 뒤에 보면 또 이런 식으로 비조 디테일 옆에 달려 있어서 핏하게 스타일링하고 싶은 분들은 활용해서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슴 쪽에 딱 깔끔한 지퍼 하나 있고 주머니가 달려있는 그런 워크 자켓이에요. 어느 정도 좀 크롭한 면 블루종이다 보니까 그것만 조금 더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원단감은 조금 도톰하게 나왔다는 거, 이너를 캐주얼한 티셔츠랑 같이 매치하면 이 정도 느낌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블랙에 은은하게 워싱 들어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 코디 크게 신경 안 쓰고 막 걸칠 수 있는 블루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워크 자켓 없었던 분들은 입문하시기에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올 가을 필수 코디 포인트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럼블랭크의 나바오 옴브레 셔츠고요. 70,000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소재는 폴리 혼방입니다. 사이즈는 미디움부터 XL까지 나오네요. 다음 포인트 아이템은 셔츠입니다. 럼블랭크에서 딱 색감 예쁘게 빈티지한 느낌으로 되게 잘 나와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레드에 베이지 톤으로 딱 들어가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막 소위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웨스턴 무드나 보헤미안 무드 이런 걸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쪽에 매치하기 되게 좋은 컬러 톤으로 잘 나왔다. 이게 풀 웨스턴 무드나 풀 보헤미안 무드를 입으면 과해 보일 수 있는데 컬러 포인트만 한두 방울 들어가 있는 아이템으로 매치를 한다면 트렌드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그냥 예쁘게 딱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셔츠 최근에 봤던 실물 중에 괜찮았던 럼블랭크의 레드 체크 셔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쁘지 않아요? 이게 딱 무슨 느낌이냐면 쨍하다고 느낄 수 있는 레드 컬러 포인트도 잘 눌러주는 것 같고 그레이 실리 섞여있는 게 그런 느낌을 잘 잡아주는 것 같아. 코디 많이 할 것도 없고 멜란지 티셔츠나 뭐 아이보리 티셔츠 흰티 같은 거 입고 바지 입어주면 딱 요즘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지금은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무드로 힙하게 입어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웨스턴 무드로 너입해가지고 스타일링 하셔도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핏도 딱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오버핏으로 나와서 휘뚜루마뚜루 걸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유니클로의 와이드 핏 치노입니다. 40,000원대에 구매 가능하고 소재는 코튼백입니다. 다음엔 유니클로 유 팬츠인데 요런 핏의 바지는 진짜 아마 채널에서 완전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 근데 요게 뭐냐면 실루엣 자체가 항아리처럼 예쁘게 딱 잘 잡혀있는 팬츠라 허벅대 분들도 너무 예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캐주얼을 입더라도 감성룩들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매치하기 딱 좋은 핏감의 치노 팬츠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턱 디자인도 없고 진짜 깔끔하게 핏, 패턴으로 승부 보는 아이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원단감도 유니클로 기존 치노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딱 보들보들한데 탄탄한 느낌? 제가 딱 선호하는 코튼 소재라 이거는 원단감도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실루엣감, 핏감 이런 것도 그래프 페이퍼? 이런 느낌의 실루엣의 바지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것처럼 이런 니트에 치노 바지 하나 딱 입어주고 여기 깔끔한 스니커즈 매치하고 이런 느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감성 있는 치노 핏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가을에 꼭 있어야 할 필수 코디 아이템 총 5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기본템으로 구매해서 하나 그냥 딱 입어도 그냥 룩도 잘 살고 트렌드도 어느 정도 따라가고 과하지 않은 아이템들이라서 만족하시면서 입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짜면서 가격대를 진짜 좀 가성비 맞춰가지고 좀 열심히 나름 짜봤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에 그러면 또 다양한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